아들 사이 좋아요, 둘이. 사이 안 좋죠. 며느리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며느리가 신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막 해딱빼딱한다, 성질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했다가 잘 삐끼고. 그거 어째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 보면 소름 끼치는데, 며느리 보면 막 소름 끼쳐요. 신경 많아가지고. 그렇게 애가 이 있으니까. 닭띠 이 아들내미도 있잖아요. 이 촉이 좋거든. 이 아들내미도 있는데 이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어? 이게 입을 수가 있긴 한데요. 애기가 얼굴 보면 으르렁거리는데 이못 산다. 각오하고 있어. 못 산다. 둘이 지금 마음이 떴어요. 지금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주님이랑 기주님이랑 이거 지금 보려고 했더만 얘 아들 얘기부터 지금 먼저 나와요. 아들이 급하네. 그랬어. 언제는. 아들 때문에 왔어요. 응. 못 살아 이거 둘이. 같이 한 집에 있어도 각방 쓰고 살아야 되고 소 닭보듯이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 못 살아요.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리 갈까? 애가 5살짜리가 이제 되지. 아니 위자료 줄돈 있나? 없으니까 저래 있는 거야. 위자료 줄 돈도 없네 그래. 저 아무것도 없어, 뭐 아들도. 있어야 주제. 여자도 뭐 아들도 버리고 시원찮아. 한 푼이라도 벌어갖고 가려고, 아니 벌어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돈 받아갖고 가려고 하는데 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갖고 가려고 하는데 뭐 없어 개털이야. 네 아들내미가 미안한데 아니, 개털이다 개털. 맞아요. 뭐 있어야 주지. 엄마가 뭐 있어야 주지 또. 엄마도 없는데 소리 아니, 처음부터 터진다 이거 이 지구소 이거. 아니, 아들도 직장도 시원찮아서 벌이가 없어. 벌이 작게 벌어주고, 그러니까 트러블 생겨, 이래 됐어. 그런데, 이렇게 요번에 요게 코로나 요거 요렇게 해갖고 더안 좋게 됐다. 코로나 이렇게 해갖고 더안 좋게 됐다고 지금 맞아요. 일거리가 더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아들내미 장가 갔냐고 물어본 게 혼자 있는 게 보여서 그랬어요. 같이 있긴 있어, 애처럼. 결혼을 했어도 이거는 한게 아니야. 혼자야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래,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럼 맨날 언제까지 술안 먹어요? 바뀐가, 어? 맨날 술안 먹어? 아들? 술은 좋아해. 근데 요새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왜냐면, 애가 있으니까. 애, 애고 크다고 뭐시고 돼가면. 가네. 돈이 없어서 안 먹는다. 맨날 술 이렇게 먹고 부어라 먹어라.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막다 싫다 지금. 언제쯤 정신 차려? 아니, 헤어질 때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헤어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는데 거기, 헤어질 지금 환경도 형편도 안 되네 지금. 맞아. 애가 있으니까 애하고 살아야 되고, 대기하자. 애 있으면 뭐하노? 그애 그거 데리고 간다고 해도 엄마가 며느리가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거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 양육비 줄 그것도 안 된다 지금. 내배 풀지도 못하는데 무슨 양육비를 주노? 그래도 그거는 줘야지, 버려가. 버려가 안 하면 줘야지. 신고 당한대. 줘야지. 그러니까 요새는 줘야 돼. 아이고 답답해 이 집에. 우리 언제까지 이 바뀐가? 부부가 둘이가 합도 안 들었는데 이 어째 결혼했는가 몰라. 뭐, 저 좋아하니까 못 데려와서 했지. 우리 보지도 나이 안 차이도 하고. 많이 나는구만. 그때는 보지도 안 하고. 그리고 무슨, 그들이 지금 9월달인가는 이제 또 이사를 가거든요. 아들내미가 이사를 간다고? 둘이 다. 같이 살 집을 이사를 간다고요? 왜냐면 분양은 받았는데 완전 빚을 갖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밟무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그 대출 내가 한거 아니에요? 전부 대출이지. 그거 대출도 지금 누가, 네가 갚네, 내가 갚네,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때 많이 그럼 싸운다고. 2년 후에는 그렇게 이제 세금이 안 떼면은 조금 남는 게 있나 봐. 그때 이제 주기를 하고 먹이라고 이런 식을 하나 봐. 근데 그때까지 가겠나? 이제 그 가겠나 나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된다고 해도 팔아갖고 지금 째기 바쁘다. 그러니까. 갈라하기 바쁘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팔려면 팔리면 그래. 나는 그러면 좋겠더만. 손해를 보더라도 팔면 되는데, 아니 일이 없어 그렇지 손해는 안 가지. 지금 팔아도. 근데 이제 세금을 많이 떼니까. 꼬라지 보기 싫으면 금매라도 내놔갖고 지금 팔면 되지. 근데 근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해놔도 지금 안 팔려요. 그게 저 길이 계획은 그랬나 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세야도 안 되는데 팔면 뭔 계획을 세웠었노? 아니 저 이제 2년 돈은 한푼다 지어야 돼그 내가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팔면 이제 1억이 뭐 5천만 줄어들고 세금이 이제 2년 뒤에 팔면은 이제 하나 세금이 없는 무슨 뭐 조금 더 나눠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있나 봐. 그러면 우리는 답답지만 난 지금 몇 개 납부를 신경 안 쓰지 못 해주니까 어떻게 간섭하면 애는 이제 그다 주라 하면서 가. 그 애를 보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주를 오후에. 근데 그를 있는 게 그 애 보러 가는 마음은 어떻겠나. 울어가면서 다녀 내가 말도 못 하고 그 내가 돈이 많이 탁 주면서 그냥 그 애를 굳이도 못 하고 그래도 내 사는 것도 그거 안 돼. 그만 딱힌 대로 살아야 돼. 근데 되진 않아 그런가 봐요. 완전 떴지 둘이 다 마음이. 네, 둘이 마음이 떴어요. 애기 있잖아요. 같은 집 반 집에 살아도 소 닭보듯이 본다고. 처음에 올 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겠는데. 아예 마음 들고 안 들고도 우리 며느리 둘이 또 있어 아들도. 둘이 다 하고 막 저 데려온 대로 했지. 막 저거 데려왔는데 뭐 하지만 안 하나 안 하나 소리도 못 하는 거지. 이 며느리도 며느리도 못 나무래 내 아들이 그 한데 뭐 며느리도 남자 잡아먹는 상이에요. 사주가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이 며느리 사주가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가 이게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만들라고 하여 찌그럭찌그럭 맨날 시끄러운 게야. 애는 키우고 살까? 애가 있으니까 애는 여자 키우게 됐고 내가 안 키우면 뭐 아들이 있죠. 아빠 키우면 되고 뭐. 아가 지금 엄마 아빠 잡고 있어. 애들이 어리잖아요. 5살. 그러니까 엄마가 키워야지. 그럼 아들이 이거 데리고 와서 키우면은 엄마가 맨날 봐야 되는데. 나도 못 봐. 내가 몸이 안 좋아. 엄마가 알아. 아들도 이제 알아. 우리 아들도 이제 포기해서 마음은 좀. 그러면 내려가라. 내가 다 주고 다 주고 양육비도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라. 우리 못 살아요. 뭐 언제나 좀 집 밥벌이나 어느 정도 살까? 아들내미야 밥은 먹고 살아. 그냥 쪼갠쪼갠 보나 봐. 그거 벌어 되나? 고정수입이 없네. 고정수입이. 응. 월급이 없다. 그게... 이거 풀이 뛰어요. 뭐예요? 이거 뭐 알바띠나 뭐 하나? 알바도 아니고 그게 만약에 12달이 뭐 한 석 달은 일이 없어. 그럼 뭐 19달이나 10달 한 거. 운전해요. 아니 운전도 안 하고 그 내는 아파트 그거 하러 다녀요. 그거 그 은행 뭐 은행 그 대출금 아 거긴데 부동산에 뭐 은행 대출해주고 막 부동산 아니고 은행 소속은돼 있지.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대출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거 그거 그거 같다고 이제 많이 해주면 얼마씩 묻고 하는 건데 많이 될 때는 돈 안 된다 그거. 아, 말이 될 때는 돼, 그렇게. 말이 될 때는 되는데, 지금 안 되지. 안 되고, 또, 노는 달이 있을게나. 그래 되는 거야. 고정수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물어보러 엄청 다녔어. 옛날에 지기. 맨날 40대면 괜찮고, 40만원 괜찮고. 아, 저거로 많이 다녔다고? 예. 그런데 이제 40서인데도 이런, 뭐, 언제나 좀 괜찮을까 하고. 안 그래도 용군 PD하고 엄청 따라다녔어. 연구 TV 되게 많이 보는 거 같아. 예, 엄청 구독자지. 그래서 사람도 많이 소개 많이 해줬어 나도. 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맞아요. 아, 그 언제나 좀 지 직장이나 가까. 이미 그거는 마음은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안세. 30 한 후반? 30 반 후반 되면서부터. 그럼 아직 모르네. 아니, 30 후반. 30 후반. 그 되면서부터 되게 심하게 안 좋아졌다. 이게 아가 태어날 때쯤 됐나? 한 그때쯤 내가. 지금 아가 5살이거든. 그거 비슷해요. 되게 안 좋아졌어, 그때부터. 처음에 결혼해서 한 2, 3년은 좋았지. 지 돈도 그때는 뭐 잘벌이가 있었어. 애 놓고 애 미안한데 애 놓고 나서부터 이게 자꾸 가세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부부 사이 이렇게 애 낳나? 부부 사이 애 놓고 나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자 부부이라 그래요.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 지금 하나입니까 이게? 네. 애 낳고 나서 그 임신해갖고 그때쯤 때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 아빠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아는 막 아빠이도 좋아하고 엄마이도 좋아하고 아는 막 한장을 한다. 둘이 다 아 때문에 지금 못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도 이 눈치는 어느 정도 채려야 할까, 막 보니까. 애가 애 놓고 나서 그때부터 안 좋아지네. 부부 사이죠. 지금 떼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더라. 이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됐어요. 자기 사주도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며느리도 이렇게 되게 드세거든요. 드센데 그때쯤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 우리 아들이 언제 지가 버리가 그래 괜찮은가? 아이고야 이거. 지는 내가 그걸 그만두라고 지금 하다못해 그거 해봐야 돈 안 돼요. 아니 그러게 일당이 아주 하다못해 편의점 그 지금 43세인데 어디 취직하겠냐. 알바라도 해도 아니 알바라도 해도 요새는 300만원 400만원 받잖아요. 알바 가겠어요. 이 아들내미가 폼 되게 좀 많이 잡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폼사다 얘 완전히 없어도 굶어 죽어도 그냥 나는 폼입니다 그냥. 그걸 굳이 무지락한 편의점 알바 가겠어요. 안 가요. 내 같으면 노가다 찍었다. 노가다 절대 안 가지. 왜 안 갈까? 폼이 안 나는데 노가다 절대 안 가지. 폼 생폼사라니까. 아들내미가 잘 키워놨다. 아들내미 진짜로. 진짜 내가 잘못 키웠어. 굶어 죽어도 안 가. 나는 노가다 힘든 거 안 가. 안 해.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요? 아들내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뭐 조금씩 해갖고 뭐 돈은 벌겠지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조금씩 하는데 그런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폼 안 나는 그런 일 아니에요. 아휴 이 아들도 어딜 가서 빌어주라고 안 하대. 이 아들 전보로 많이 다녔다면서 빌어주라고 많이 했었죠. 이 아들 빌어줬어. 그러니까.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좁혀줘야 되고 빌어줘야 되고 엄청 빌어줘. 조상도 되게 많이 감기는 사람이에요. 그 조상도 한 번씩 풀어줘야 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집 사이 많이 부딪히지 않아요. 엄마도 둘이 엄마도 이거 안 맞는데. 우리는 이제 늙었어. 이제 포기했어. 내가. 젊었을 때 뒤질나게 많이 사는데. 말도 못했지. 말도 못하게 사는데. 그냥 산다고 살았어. 저게 인간인가 뭔가. 아이고 아씨 애도 되게 많이 먹였네. 근데 한량도 이무시 이런 한량이 없다. 아니 그래도 우리 아이씨는 돈은 버니까. 돈 때문에 엄마 사는 거다. 돈은 벌어주고 수금도 돈은 벌어. 이게 지금 안 맞아도 월급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살이. 모시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응? 모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시라. 그 이제 보기. 아니 어째 나노 그래 아노. 거기에 벌써. 아노 아들만 둘러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나 내가 집을 옮겨볼까 싶어서 그거 물어본다. 우리 아이씨를 엮는 거야 지금. 팔고 거기 대출이 끼가 있고. 어디 이사 가는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팔고는 옮겨도 되나 그냥 더 있어도 되나. 보자. 엄마가 이동수가 있거든요. 내가요? 엄마가 이동수가 있는데 이사 갈 때는 대주를 봐야 된다 이가. 아빠는 아니 꼭 이사를 안 가고 이제 나는 복도방에 말하면서 전세 2년은 깔고 2년 후에는 간다 이 소리 해놓고는 있지. 내 보러는 와 집을. 근데 가격이 내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가갖고 엄마가 그거 할 건 아니잖아. 세대주 할 건 아니잖아. 아니 아빠가 할 거잖아. 아빠는 지금 이동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꼭 아니라도 돼. 내년에. 그럼 올해는 없는가? 삼재 끝나고 가세요. 너 뭐나? 지금 삼재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놀 삼재 아이가 내년에 삼재 끝난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계획도 그러고 있어. 내년에 생일 지나고 나서 이사를 가세요. 한 지금 한 3년 나도 생각하고 있어. 그 집에 있어 지금 이제 앞으로. 앞으로 3년? 오시락하노. 내년에 삼재가 끝난다니까. 그러면 일단 삼재 끝나고 가세요. 아빠 그걸로 할 것 같으면 엄마 거로 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가도 돼요. 근데 아빠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아빠는 그냥 건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늘어. 자기 먹는 거는 되게 많이 챙긴다. 건강 되게 많이 챙긴다. 자기 알아서 먹어요. 돈은 벌어. 직장 지금도 다녀. 건강하다니까. 이제는 뭐 아빠가. 포기해버렸어. 마음도 포기하고 몸도 포기하고. 그만 돈 마벌이 주면 막 그만 사는데. 저것 때문에 애름이 있어. 저기 막내이거든. 막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저거 생각에는 집이 이제 그리 때문은. 우리가 처음에 전세할 때 한 1억은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 넣고
지금 전부 대출에가 들어간 게 이제 지금 할머니 이렇게 그거는 남, 남나 봐. 이제 집이 올라도 그건 좋은 자리거든. 올라도 세금 내면 없는 거야. 지금 세금이 다운됐다 해도. 그런데 1년 있다 2년 있다 하면 이제 조금 지나 봐. 그러면 둘이서 이제 나눌 생각으로 지금 그러고 9월달까지 가야 된대 이사를. 그럼 한 달에 500만 나가야 된대. 500만. 아니면 이 둘이를 같이 살게 하려고 하면 각자 조상을 좀 풀어야 됩니다. 각자 조상 풀고 합을 좀 붙여야 돼요. 애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살게 하든지 해야 돼요. 아, 못 산다. 이 집은. 엄마하고 아빠는 막 이때까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 그냥 그래 살고 그래 이제 뭐 그래 그래 살고 어 왔는갑다 지금 말하도 말못 짚으지 뭐. 아들내미는 그렇게 해야지 사라져요. 뭐 사라지는데 그래 지가 버리가 그 해야 되는데 그래 자꾸 빌어주고 이래 해야 그저 그러니까 직업도 안정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직업 무슨 머리에 붕대가 있다 이 사람 지금 아이씨 한방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다니고 허황된 거 있잖아. 없는데 주식이나 하고 그래. 허황된 거 이런 것만 계속 보고 다니고 이 중시철난 멀었다. 근데 지금 많이 내려놨어. 우리가 봐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워낙 돈이 없이 봐라. 우리가 내가 생활 몇 개 갖고 야금야금 1,200, 1,200 줬거든. 이제 아예 안 주니까 봄부터 이제 안 주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하는 기야. 그 앞으로 안 주면 되겠어요? 일절 안 주면 되나? 끊어버리면 되나? 이제 끊어버리려고 마음을 작심을 하고 있어. 주갖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들내미들 1,200 줘갖고 도움이 안 돼요. 그래, 그래.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근데 누구 믿고 그런 거지를 할까? 아, 생활상 대대로 달아라고. 엄청 잘 살 줄 알았어, 나는. 대대로 달아라고. 몰라. 이런 애들 된다. 자기도 생각해도 뭐 되는 애도 없고. 아이씨 몰라. 아, 왜 없어? 나는 그 젊은 나이면은 뭐래도 녹아더라도 나 하다 보는데 생선장사 내가 그렇게 다 생선장사를 해도 뭐를 못 먹고 살겠나. 아니 엄마가 낳았는데 엄마 자식을 모르나 성격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같으면 엄마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 아들내미 같으면 안 한다고요. 그걸 왜 안 할까? 야 그것이 이해. 엄마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도 지금 내 구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얘들은 그렇게 하지. 이제 만약에 9월달에는 이사를 가면 다음 달이잖아, 그죠? 애보러도 내가 안 갈 참이거든. 가는 것도 머리 안 벗기고 가지도 않을게. 위원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말도 안 될 거야. 디질하게 말 싸운다. 응? 애를 보니 안 보니 뭐 디질하게 말 싸운다. 그래서. 아, 싸우더니 말더니 뭐. 이제 아예 만나는 우리 집에 아예 오질 않은 지 오래됐어. 포기했어. 난 맨날 생각나는 지도를 하고. 엄마 가도 본적 만능 하고, 엄마 애나 그다 주고. 아버는 할머니니까 가잖아. 아, 네. 뭐, 이럴 수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혼도 못 한다. 내가 여자 쪽이라도 엄마 데리고 가버렸어. 아, 데리고. 뭐, 둘 다 뭐 서로 꼴도 보기 싫은데 뭐. 아, 그러니까 가버리면 되지. 그래, 안 가고 저리 있다니까. 돈 받아가려고 그런다니까. 저거 뭐 집대가라도 뭐 팔아서 돈을 가져가야 될까 아닌가 봐. 그거 가져가려고 그런다니까네. 쟤도 꼭 그 때문에 그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봐도 그래. 그럼 그게 끝이 나갔어요 내년에. 누가요? 그 집이 그래 하면 끝이 나나. 네. 우리 마음은 각오는 하고 있어요.